아니 지금 어이가 없네. 아 지금 언제 적으려는 거야. 아 진짜 나 진짜 너무 짜증나서 지금 폭발 직전이야. 지금 돌아버릴 것 같아. 어? 이거 누가 책임질 거야? 스팸 전화. 아니 내가 비행기 모드 한 걸 깜빡했어. 그래가지고 아 비행기 모드 빨리 해야겠다. 근데 그새 스팸 전화가 걸린 거야. 070. 진짜 짜증나네. 자, 야 내가 근데 프로젝트가 좀 있는데 저 여러분들 데리고 민서는 화요일 날 학교 몇 시에 끝나요? 4시 5분. 저 그 수학의 바이블이라고 공통수학 1, 2가 지금 이미 나왔는데 저 진짜 작품 한번 여러분과 한번 찍어보고 싶거든요. 진짜로 동영상 녹화하면서 여러분 공부도 해서 좋고 어떻게 생각해요? 아 진짜 작품 한번 만들어보고 싶거든요. 찬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 수업 시간 외에 또 나와서 그걸 찍는 거지. 그건 좀 아닌 것 같죠? 한번 제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너무 아쉽네. 야 그러니까 지금 필기를 잘해야 돼. 이게 왜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걸 좀 잘 머릿속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머리가 안 좋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아는 건데 한 달 뒤에는 잊을 수도 있다고. 근데 이제 우리는 시험을 한 달 뒤에 보는 게 문제야. 그게 이제 에러지. 내일 보면 참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기억하려면 좀 핵심적인 건 해야 되는데 핵심적인 거 한 번만 하고 갈게. 자, 핵심적인 거. 결정적인 순간에 크기 비교를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뺐을 때 양수면 왼쪽 게 큰 거야. 뺐을 때 음수면 오른쪽 게 큰 거고. 그걸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 자, 21번.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정수 X의 이건 껌이지. 가자. 제곱을 해보면 돼. 그러면은 3X 플러스 2. 16, 36. 그러면은 3X는 14, 34. X는 여러분 여기서 3분의 14라고 쓰지 마세요. 그렇게 적지 말고 4점 몇이라고 이렇게 적으세요. 습관적으로. 왜냐면 지금 정수의 개수 판단하고 있는데 3분의 14 하면 더 헷갈려요. 4점 몇? 34는 몇 점 몇? 그렇지 고마워. 11점 몇이다. 이렇게 적는 거야. 자 그럼 여기로 이제 여기 다시. 자 요거 좋아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잘 보세요. 일단 3을 곱해. 파이팅이야. 그럼 X가 3루트 13이랑 3루트 17이야. 아 이거 어려워. 어렵다. 자 X 다 제곱합니다. 제곱하면 X 제곱은 집중해야 돼요. 지금 이거 집중 안 하면 지금 딱 지금 헷갈릴 수 있어요. X 제곱은 이거 제곱하면 9 곱하기 13이 돼. 앞에 거는 제곱해야 돼. 9, 13. 9 곱하기 13. 117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9 곱하기 17 해야 돼. 9 곱하기 17. 153.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제곱했을 때, 자, 가자. 11의 제곱은? 121. 간신히 넘었다는 거 알 수 있어. 12 제곱 100이니까. 여기를 만족하는 x 값은 10. 아, 11. 12. 이렇게 갈 거야. 근데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잖아. 그럼 얘는 지금 4점 몇보다 크고 11점 몇보다 작은 상황에서 얘가 11부터 되니까 정답은 11. 답 11이에요? 하는 게예요? 저 모두 구하시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틀린 줄 알았어요. 11 딱 하나 나옵니다.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알겠죠? 좋아요. 자 22번. 서로 소인 두 자연수 XY에 대해서 자 보시면 아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이 X분의 Y가 별로 중요한가? 기하분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하분수라는 걸 누군가한테 말할 때 이렇게 말하면 돼요. B분의 A인데 A와 B는 서로소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약분할 수 없는 관계. 기하분수라는 거죠. 그럼 이제 X분의 Y가 3과 4 사이에 있다는 거는 그 X분의 Y는 뭐랑 뭐 사이에 있겠어요? 9와 16,
사이에 있다라고 말하면 돼요. 오케이? 좋았어. 야, 여기 좀 중요하다, 지금. 야, 우리 진짜 집중해야 돼. 이거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나는 여러분 수업할 때 재밌기도 하고 좀 책임감도 여기가 있거든, 책임감. 오케이. 아, 진짜 이거 리얼하게 진짜 말하는 거 뭐냐면 그 제가 생각할 때 중2, 중3을 진짜 잘 가르쳐야 돼요. 지금 이 내용은 수능까지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좀 잘 들어야 돼요. 봐봐. 여기까지는 다 가는데 이제 X 플러스 Y가 40이잖아. 이거랑 이제 매치해서 우린 답을 찾아야 돼. 어허, 빵상. 그랬을 때 이거 그 다음 스텝에 어떻게 가야 되냐. 대입으로 가주셔야 돼요. 여기서 식 X 곱하면 안 돼요. 그냥 대입으로 가주세요. 자, 그럼 갑니다. X가 1이면 태호야, Y는 몇이야? 아, 괜찮아요? 아, 미안해요. 아, 지금 너무 놀래. 야, 39? 좋았어. X가 2면 Y가 몇이야? 지금 이 행동을 하면 돼. 이 행동으로 가면 고3 때까지 이런 문제 나오면 항상 맞죠. 근데 이게 아니라 그 식으로 꼭 풀고 싶은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이 문제라 쥐약이야. 그러니까 좀 뇌가 말랑말랑해야 돼, 이 머리가. 그러면 3분의 몇이겠어? 37. 아, 선생님 이거 저 알 것 같아요. 제끼러. 자, 그 다음 거 뭐예요? 어? 그럼 이거 뭐야? 되네? 하지만 얘는 서로 소가 아니지. 기하분수가 아니잖아. 예. 34가 정답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쓸 때 이건 안 되겠죠? 2분의 38은 뭐예요? 아, 19잖아. 지금 19 여기 범위 안에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 좀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땡긴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분모가 1이면 분자는 39. 분모가 2면 분자는 38. 이런 식으로 이제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걸 보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아까 책임감 말씀하면서 되돋는 말할 때 여기서 양변에 뭐 X를 곱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아인슈타인 풀입니다. 알겠어요? 그냥 가볍게 정수나 이런 거 나오면 가벼운 마음으로 대입해보세요. 23번. 자연, 근데 제가 이렇게 푸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제 하, 우리 민수 다 풀어왔어. 어? 아, 잘했어, 잘했어. 하, 다 풀어왔어. 아, 제가 흐뭇한 게 풀어주신 거 맞죠, 이거? 이제 답 다. 이면지 있어요. 아, 잘했어, 잘했어요. 야, 지금 학원이 잘 되고 있네. 지금 뭔가 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야, 지금 저 근데 원래 그 숙제 보면서 원래 잘 안 해요. 제가 왜 안 하냐면 그 제가 예전에 그 호랑이 선생님일 때가 있었어요. 지금 약간 순두부처럼 이렇게 말랑말랑해졌지만 그때 이제 숙제 안 해오면 진짜 거의 그 학원 퇴원시키는 분위기로 갔었습니다. 거의 막 한 번만 안 해와도 막.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저 진짜 충격 먹었잖아. 그 뒤로 저 약간 생각을 좀 패러다임 바꿨어요. 애들이 다 뺏겨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비애감이 든 게 뺏기는 걸 연습시키는 건가 나는.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그 뒤로 아예 숙제 검사를 안 해. 숙제 검사 내가 빡세게 하면 안 해오면 막 10분 만에 뺏기고 오고 막 어떤 애 막 그 버스에서 막 이렇게 학원 가는 길에 이렇게 뺏기고 가는 거야 막 보고 있으면. 아, 나도 저런 선생님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제 뺏길까봐 숙제 검사를 잘 안 해요. 네, 아무튼 숙제는 블랙라벨 뺏기면 답 없습니다. 여러분 숙제는 가급적이면 해오시고 저 숙제 검사 원래 안 합니다. 이렇게 안 해요. 자, 갑니다. 23번. FN은 루트 N을, 아, 이것도 너무 중요하다. 야. 지금 잠깐만, 야, 이거 너무 중요하다 지금. 어? FN은
루트 아씨 방금 전기 소리 들었어? 너 들었지? 아씨 갑자기 전기가 불러. 여러분 우리 마이크가 있어요. 마이크 때문에 전기가 오는데. 마이크 테스트 1 2 1 2. 저 빵상 띵깡뽕 빵상 땅라랑 땅 띵상 뽕상 똥 깡빠라라 띵땅꽁꽁. 아 제가 이 마이크를 자 집중합니다. 그래 가끔 전기가 올라요. 자 볼게요. 자 F에는 루트 N을 아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어? 그러면 느낌이 와. 아 지금 이거 정확히 잘 들어야 돼. 봐봐. 그러면 0.5가 참 중요하겠구나. 이거 읽었을 때. 왜냐면 봐봐. 만약에 3.5보다 작아. 그럼 반올림하면 뭐겠어? 3. 근데 3.5보다 커. 그럼 뭐겠어? 4. 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수치는 뭐다? 0.5단위의 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제 말 무슨 말인지? 0.5단위의 수.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로 가면 안 돼. 지금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할 때 5 넣어보고 6 넣어보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 처음부터 어? 1.5가 루트로 몇인지 2.5가 루트로 몇인지 중요한 말이야. 지금 잘 들어야 돼. 3.5가 루트로 몇인지 4.5는 루트로 몇인지 5.5가 루트로 몇인지가 난 중요한 거야. 처음부터 이렇게 세팅을 해봐. 그럼 약간 수학 잘해져 진짜. 다시 5부터 31까지 루트 5부터 루트 31까지 제껴보자가 아니라 반올림은 어디서 이루어진다? 0.5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0.5를 기준으로 식을 생각해보자는 거죠. 15의 제곱 225 2.25입니다 2.5의 제곱 25의 제곱 625 6.25예요 3.5의 제곱 35의 제곱 아 여기서부터 아씨 자 4.. 그럴 리가 없는데. 자 잠깐만요. 저 지금 실제 상황이에요. 진짜 긴장해야 돼. 야 이것도 암송 못하면 그만해야지. 15 75 12.25 야 이거 맞냐 근데? 어? 4.5 야 가자. 20.25 야 지금 이거 사실 이거 좀 어려운 거야. 너네 이거 지금 30.25 자, 아 집중합니다. 야 깜짝 놀랐지 혜연 솔직히 너 속으로 안 놀랬어? 왜 너도 했어? 아니 잠깐만 너가 했다고 내가 했다고 안 놀리면 돼? 어, 괜찮잖아 이 정도면. 아 근데 야, 맞는지 모르겠다. 그냥 가자. 자 그러면 F5는 뭐가 될 건가? F5는 2가 되는 거지. 얘랑 얘 사이에 있는 수는 다 2야. 1.5와 2.5 사이에 있는 수들은. 그러니까 F6도 뭐예요? 2인 거지. 근데 F7부터 F12까지는 다 3이야. 아 선생님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어 이거 한 번에 제낄 수 있는 거군요. F13부터 F20까지는 4야. F21부터 F30까지는 5가 되는 거지. 그리고 F31은 6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는 2 곱하기 2니까 4. 야 내가 그때 말했지. 7부터 12까지는 몇 개 있는 거라고? 숫자가? 6개. 뺀 다음에 2를 더한다. 아 여기서 말 안 했나? 다른 시간이었나? 했어? 태호 씨 했대. 야, 뺀 다음에 2를 더해. 6, 3, 18. 자, 여기서도 빼면 7이니까 더하면 8. 32.
10 곱하기 5, 50. 6. 자, 다 더하면 110이 되는 거죠. 정도 맞습니까? 좋아요. 자, 여러분 지금 연속해서 너무 중요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22번, 23번.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22번은 노가다. 어? 부담 없이 1분의 39부터 한다. 근데 23번은 오히려 노가다가 아니다. 이런 걸 노가다 하면 큰일 난다. 딱 각을 잘 보라는 거죠. 자, 기준은, 반올림의 기준은 0.5 단위로 이루어진다. 자, 2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4번. 두 정수 A, B에 대하여 라고 나왔어요. 그랬을 때, 아, 저 이거 잘할 것 같아요. 금방 끝났어요, 이거. 진짜, 진짜, 진심으로.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수직선상에서 원초적인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수직선상에서, 뭐라, 여기, 이것도 정수가 아닌 건 확실해요. 그리고 얘도 정수가 아닌 건 확실한 거예요, 지금. 아니, 왜냐면 B가 정수인데, 정수에서 루트 5 뺀 게 정수겠냐고. 절대 아니지. 그 다음에 A가 정수인데, A 플러스 루트 2가 정수겠냐. 이게 사고력이야, 지금. 제가 지금 말한 거 되게 중요해요, 지금. 아, 진짜로. 엄청 중요해, 지금 이런 게.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얘랑 얘 사이에 정수가 3개가 나온다는 거는 A 플러스 루트 2는 여기 있어야 되고. 왜 그러시죠? 그 다음에 B, 어?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B 마이너스, 아하하하하하! 이렇게 있어야 3개가 나온다는 거야. 지금 이 그림이 너무 중요하다고. 아. 선생님 알겠어요. 뭐냐면 얘랑 얘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아 진짜 차이가 몇이 나야 돼요 지금? 적어도 뭐보다 커야 돼요 차이가? 여러분 집중해주세요. 지금 세 개가 들어가려면 얘에서 얘를 빼면 뭐보다는 커야겠어요? 2. 2보다는 커야지. 지금 이 차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잖아. 그럼 좀 더 벌어져야 될 거 아니야. 잘했어. 그 다음 뭐보다는 작아야겠어요? 어! 4보다는 작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4보다 커져버리면 이게 더 커지니까. 아 그러면 일단 b 마이너스 루트 5에서 a 플러스 루트 2를 뺀 게 뭐보다 크다? 2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유남생? 자, 그러면은 b 마이너스 a는 다 이항시킬 거야. 2에서 루트 5 더하고 루트 2 빼야 돼. 2에서 루트 5 더하고 루트 5. 지금 이거, 그, 파이팅? 아, 루트 2 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대충 보는 거 아니야, 너무? 어, 아무도 지금 나한테 이거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인데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마이너스 루트이니까 더 넘기면 플러스 루트인데? 아니, 왜 그러지? 야, 지금 야, 진짜. 야, 루트 5는 양 몇이랬어? 야, 이거 알고 있으랬잖아. 빨리 풀. 2.2. 루트 2는 1.4.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 몇이야? 5.6 정도 되잖아요, 야. 5.6보다 커야 되니까 뭐겠어요, 정수면. 6이 되는 거죠. 제 말 이해됩니까? 자, 여러분 다시. 아, 선생님, 그럼 5.6보다 큰 게 6 말고 7도 있는데 7은 왜 안 되는 거예요? 7도 되냐? 답 7도 되냐? 아니, 아, 잠깐만. 아하. 아, 이거 재밌네, 문제. 아, 아니, 아, 이거 진짜, 야, 이거 별표 쳐. 아, 진짜, 야, 잠깐만. 어?
웃지 말고 진짜 지금 중요하니까. 이거 문제 재밌어. 야 이거 이게 참 문제다. 혜원아 너 알지 너는 내 뜻. 왜냐면 야 이거 진짜 이거 대박. 왜냐면 잘 봐. 내가 이걸 조금 그 구체적으로 말해줄게. 진짜 봐봐. 잘 봐야 돼. 진짜로. 야 이거는 대박이네. B마이너스 루트 오지. 근데 다 이해시킬게. B마이너스 루트 오. 그럼 B마이너스 루트 오가 여기 있어. 그럼 여기 이 수는 뭐겠어? 말할 수 있어. B마이너스 루트 오보다 약간 큰 수는 뭐야? 점오? 좋았어. 아니. B마이너스 루트 오보다 한 단계 위에 정수 뭐겠어? 그렇죠. 아 이거 문제 너무 좋은데 이거 나 지금 소름 끼쳤어요 이거. 이해됩니까? 아 이해됐어요? 아 좋아요. 봐봐. 잘 봐. 이렇게 보면 이해될 거야. B마이너스 루트 5라는 거는 B에서 두 칸 왼쪽으로 간 것보다 더 많이 가야 되고 B에서 세 칸 왼쪽으로 간 것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돼. 이해됐어요? 왜냐면 루트 5가 약 2점 몇이거든. 2와 3 사이. 그러니까 B가 여기 있다는 거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여기가 B-1이고 여기가 B-2야. 오케이? 그러면 잠깐만. 자, 봐봐 여기. 태호가 이해되냐? 그럼 태호 씨. 여기가 A 플러스 루트이면 여긴 몇이겠어? A. 어. 플러스. 그렇지! 지금 생각하는 그거! 모르겠다, 새끼야. 아, 그게 아니라, 아니, 그, 루트 2가 약 1.4잖아. 그니까, 여기가 A 플러스 1이고, 여기가 A라는 거지. 그래야 A에서 1.4를 더하니까, 1과 2 사이를 더하니까, 여기에 도달하는 거지. 아, 어? 알겠어? 좋아. 그러면 여긴 뭐겠어? A 플러스 2. 여긴 뭐겠어? 여기가 B-2니까 B-3이겠지.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로 가면 B-4이기도 하고 동시에 뭐이기도 해? A-3이기도 한 거지. 그럼 B-4와 A-3이 어떻겠어요? 같으니까 넘기고 넘기면 B-A가 7이다. 아, 나 이거 이 문제 지금 약간 그 소름이 돌았어요, 방금. 왜냐면, 아, 이거 애들이 제가 틀렸다고 애들이 많이 틀리진 않지만, 아, 이거 많이 틀릴 수 있는 부분이겠다. 혜원씨, 이렇게 말하면은 수학 깡통인 짝꿍도 이해할 거 아니야. 어, 맞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정수의 개념을 잘 알아. 어, 태호씨, 이해돼요? 좋아요. 진짜? 그럼 좋아. 태호야 하나만 제가 물어봐 볼게. 그럼 태호 못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진짜 이번에 잘 봐야 되거든. 자 여기가 A 플러스 루트 6이야. A가 정수면. 그럼 여기는 어디야? A 플러스 3. 아니야 루트 6이 2와 3 사이의 수야. 그러니까 A가 여기 있어야 2보다 더 크고 3보다는 더 작다는 거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A 플러스 1이 되고 여기는 A 플러스 2가 되고 여기는 A 플러스 3이 되는 거지. A 플러스 루트 6은 A 플러스 2와 A 플러스 3 사이에 있는 거야. 알겠어? 루트 6이 2와 3 사이니까 A 플러스 루트 6은 A 플러스 A 플러스 3 사이. 근데 하나만 더 해볼게. 여기가 B 플러스 루트 13이야. 여긴 뭐겠어? √13이 뭐랑 뭐 사이에 있는지. 아니 흥분하지 말고. 어 √13은 뭐랑 뭐 사이에 있어? 아니 잠깐만 √13은 아 13이 3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흥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랑 뭐 사이에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뭐겠어? B 플러스 그렇죠. 알겠지 무슨 말인지. 지금 그 개념이
여기서 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정수로 잘라가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유남생?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아! 드디어 이제 우리 레벨 1을 끝냈습니다. 이거 아주 축하받을 일이에요. 여러분들 사실 이 책으로 공부하면 주변 친구들한테, 막 끝난 거 맞죠? 네. 주변 친구들한테 비웃음을 당할 수 있어요. 네가? 네가 지금 블랙라벨 공부한다고? 야, 너네 학원 그거 제정신이냐? 너 데리고 블랙라벨 공부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했어, 지금. 이제 레벨 3만 하면 여기 있는 모든 문제 이해한 거지. 집중해서 잘해보자고. 자, 1번. 루트 2x가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2x는 16보다 크거나 같고, 야, 이런 거를 지금 한다는 게 참 좋은 거야. 잘 들어, 지금 진짜. 이것도 나중에 고3 때까지 꼭 기억해야 돼. 여기서 많이 하는 실수가 2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은 답이 틀려. 왜냐면 x가 자연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x를 발라내줘야 돼. 2로 나누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왔으면 아 선생님 거기서 저도 틀렸어요 이러면서 고개 끄덕거리실 거예요. 네? 사실 처음 배울 때는 무조건 2로 나눌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x가 뭐부터 들어가죠? 8부터 들어갈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범위를 만족하려면 지금 16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8, 그 다음에 9, 10, 11, 12. 자연수기 때문에 이 다섯 개 중에 하나란 거야. 그럼 이제 최대값은 10이고 최소값은 뭐다? 8이다 라고 이제 되는 거지. 자, 그럼 그 다음에 1에서 구한 A, B에 대해서 A가 check it up. 아, 자, 12분의 루트 8 곱하기 C가 자연수가 돼야 된대. 자, 가자. 자, 우리 잘 살자, 같이. 일단. 그럼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두 가지의 걸 돌파해야 된다고. 첫 번째는 일단 얘가 루트를 벗어나야 돼. 그러면서 동시에 뭐에 배수해야 돼? 12에 배수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두면은 너무 복잡하잖아. 아, 그려, 안 그려? 이걸 루트로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건 뭐가 돼? 좋아, 태호야. 144. 그럼 144분의 8은 뭐야? 자, 머리 멈췄냐? 144분의 8. 몇이야? 18. 18분의 1 곱하기 C라는 거야. 아, 진짜? 지금 여기서 이 상태에서 찾으면 너무 머리 복잡하잖아. 근데 이걸 루트로 합쳐주는 거지.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 C는 무조건 18은 갖고 있는 상태에서, 네? 그 다음에 어떤 수의 제곱수여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갈 수가 있다고. 좋아. 근데 그 수 중에 C는 제일 작았으면 좋겠다. 제곱수 중에 가장 작은 제곱수는 뭐예요? 1이죠. 답은 C8이다. 좋아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2번. 오늘 여기 레벨 3, 8번까지 하면 딱 끝내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되잖아. 우리 공부 많이 했어, 그 정도면. 어? 깔끔하게 딱 한 단원씩 끝내가면 제가 보니까 일주일에 한 단원씩 끝낸댔잖아요. 아, 그렇잖아. 그럼 우리 그 중간고사 범위가 5단원까지거든? 아, 그려, 안 그려. 괜찮지. 그러니까. 자, 2번. 2번 보겠습니다. 자연수 x에 대해서 nx는 루트 x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이다. 오케이. 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몇 개죠? 야, 이거 몇 개냐고 지금.
한 개. 한 개에 세 개 더하면 몇이 돼요? 네 개. 2의 제곱입니다. 다섯 개 더하면? 아홉 개. 3의 제곱. 일곱 개 더하면? 4의 제곱. 제가 하나 문제 드릴게요.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9 더하기 11은? 36. 아, 지금 뭐 듣는 거예요? 아, 제곱이라고 숫자에. 자, 다시. 홀수 연속히. 1 더하기 3 더하기 5는? 9! 진짜 1, 3, 5 더하지 말고 3의 제곱 하라고!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은? 16!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9는? 25!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9 더하기 11은? 36!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9 더하기 11 더하기 13은? 안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4인 것 같아? 어? 2의 제곱 4? 선생님, 저 뭔가 알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아, 근데 이거는 제 이거랑 별로 상관이 없었던 말이었어요, 방금. 이거는. 네? 이거는 다음에 쓰세요, 여러분들. 전 이제 이걸로 풀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자, 여기다가 이제 n1부터 쓰겠습니다. 1, 1, 1, 2, 2, 2, 2, 2, 3, 3, 3, 3, 3, 3, 3, 3. 1, 2, 3, 4, 5. 일곱 개 해야 된대. 1, 2, 3, 4, 5, 6, 7, 4. 4는 아홉 개 있고, 이렇게 됩니다. 1은 세 개 있고, 2는 다섯 개 있고, 3은 일곱 개 있습니다. 여기서 좀 끊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이해됩니까? 지우씨. 우리 같이 가야 돼요. 누구만 가고 누군 안 가는 그런 수업이면 안 됩니다. 이해됩니까? 제가 이렇게 쓴 거 이해돼요? 루트, 여기까지는 다 자연수가 한 개밖에 없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연수가 두 개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9부터 루트 15까지, 루트 9부터 루트 15까지는 자연수가 3개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21, 여기 10, 여기 3 하면은 다 합치면 몇이죠? 34. 어, 그럼 안 되는데? 야, 지금, 잠깐만. 아, 잠깐만요. 3, 10, 13, 제곱 정도 했어야 됐어요? 34. 아, 그럼 33이 아니라 34. 그럼 4가 몇 번 가면 돼? 두 번 가면 되니까 여기서 4 한 번 더 쳐주고 그 다음에 4 한 번 더 주면 딱 42가 되는 거지. 4가 처음으로 되는 때가 루트 16이야. 루트 16, 그 다음 뭐 있어? 루트 17이 되는 거지. 정답은 17이다. 이해됩니까? 찬현 씨 이거 이해됐어요? 어. 네, 숫자를 열어봐요. 네? 숫자를 왜 열어봐요? 아, 무슨, 이거? 네. 아주 좋은 질문이야. 원래 질문해야 돼, 찬영이. 좋았어. 자, 제가 이거를 좀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가장, 여러분, 꼰대가 돼가는 과정이 뭔지 아세요? 왜 나는 되는데 넌 이걸 못해? 이게 꼰대거든요. 지금 저는 수학을 30년째 하고 있어요. 저는 수학으로 지금 이쑤시개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 처음 배우면 이렇게 어려울 수 있죠. 간다. 1은 루트 1이잖아, 찬영아. 루트 자는 이렇게 만들어져. 그 다음에 루트 5, 여긴 좀 촘촘해져. 쓰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그러면은 얘 이하의 자연수는 한 개. 이게 n1이야. 얘 이하의 자연수는 한 개. 이게 n2.
얘 이하의 자연수는 한 개. 이게 N3. N4, N5, N6, X7, N8, N9. 지우 씨. N35 몇일까요? N35. 그러니까 루트 35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몇 개일까요? 루트 35는 어디에 표시되냐면 이 5를 루트로 바꾸면 몇이에요? 지우 씨. 루트 25죠? 6을 루트로 바꾸면 루트 36. 그럼 루트 35는 여기 있단 말이야. 루트 35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니까 몇 개가 되겠어? 그치. 그러니까 N35는 5인 거야. 자, 찬혁 씨. N71은? 그치, 8이지. N127은? 천천히. N127은 루트 127이 어디 있을까거든. 근데 11의 제곱이 121이고 12의 제곱이 144야. 루트. 그러니까 루트 127 이하의 자연수 개수는 몇 개겠어? 11이 되는 거지. 1부터 11까지 11개 있으니까. 되셨어요? 좋아요. 릴릭스 아세요? N199는? 어? 14. 좋아요. 제곱수를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N237은? 암살 굉장히 빠르네. N374는? 아, 우리 지난 시간에 19의 제곱 막 했잖아. 19의 제곱이 361이야. 내가 뭐 물었죠? 19야, 19. 자, 알겠죠? 무슨 말인지 태우 씨 이해됐어요? 이 문제는 이 루트자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걸 루트자라고 그래요. 루트자를 자기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학교 시험에도 나올 수 있어요. 꼭 나오면 꼭 보기 좋게 맞춰주세요. 자, 3번. 아,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봐. 제 개인적인 의견은 고1 선행 중요하다고 하는데 또 제가 이제 작년에 어떤 그 학원의 광고에서 물론 그 학원이 잘 됐다 잘못됐다기보다 그 광고만큼은 뭐냐면 중학교 내신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선행학습만 합니다 하면서 광고를 하시더라고. 근데 그건 진짜 잘못됐어. 제 생각에 선행은 96점 아니면 100점 맞은 뒤에 해야 돼. 난 이건 진짜 이건 좀 확신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선행을 해도 될 정도면 이번 시험에서 좀 진짜 100점 아니면 90점 형우 씨 바로 맞아가지고 어? 이 반에 100점이 있어? 이번 시험 어려워가지고 100점 한 명밖에 없다던데? 먼저 이런 애가 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꼭 그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시험 정말 나올 수 있거든요. 나오면 빠른 시간 안에 맞출 수 있게 딱 준비해 주세요. 루트자. 자, 3번. 한 칸에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모두 1인 모는 종이가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와 3 마이너스 루트 10에 대응하는 점을 PQ로 하자.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먼저 그려볼게요. 파이팅!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제가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런 사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정사각형. 그 다음에 이 정사각형을 이렇게 눕히면 여기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루트 10 만들어 볼게요. 3 마이너스 루트 10 이런 정사각형을 만들어요. 여러분들 그 피타고라스를 하는 겁니다. 지금 1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은 10이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돌리는 거죠. 3마이너스 10이면 여기 이렇게 오게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애매하다. 얘가 여기 왼편에 올지 오른편에 올지 붕신. 그게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옵니다. 이렇게 여기가 지금 Q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문제였네. 이게 문제였어요. 지금 1번. 저는 1번 이제 여기까지 밑에 안 읽고 이걸 풀고 있었는데 넓이가 2라는 거는 한 변의 길이가 몇이라는 거예요. 정사각형이. 루트 2라는 거지. 잠깐만. 봐봐. 지금 이게 모는 종이야, 여러분. 이게 모는 종이인데 이게 한 변의 길이가 1이야. 그럼 1, 1이면 이 길이가 몇이라고요? 루트 2라고. 그러면 루트 2, 이 대각선이 이 대각선이 한 변인 정사각형이 바로 넓이가 2인 정사각형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야. 그러면은 이 길이는 몇이겠어? 루트 10이 되는 거지. 1의 제곱 1, 3의 제곱 9 더하면 10이 되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지. 정사각형. 지금 그거 만든 게 이거야. 자, 그러면 이제 대소 비교하여라. 당연히 Q가 P보다 작죠? 지금 보시면 왼쪽, 오른쪽이니까. 뭐야, 지금 약간 못 알아듣겠다는 표정인 것 같은데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아. 태효씨 이해되셨어요? 이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게 있어요. 자, 같이 가봅시다. 1대 1대 루트 2. 기본적으로 외워야 돼요. 그때그때마다 피타고라스 하지 말고 1대 2대 루트 5, 1대 3대 루트 10, 1대 4대 루트 17, 3대 4대 5, 5대 12대 13, 7대 24대 25, 8대 15대 17. 여기까지는 중학교 3학년 때 외워야 돼요. 가겠습니다. 구구단처럼. 1대 1대? 1대 4, 1대 2대? 아, 빨리 외워야 돼. 지금 내가 말할 때 외워야 돼. 1대 2대 루트 5. 제곱 제곱으로 더해봐. 1의 제곱 2의 제곱 더하면 뭐야? 1의 제곱 2의 제곱 더하면. 그러니까 루트 5. 빨리 외우고 있어, 말할 때. 1대 3대? 루트 10. 1대 4대? 루트 17. 오케이. 3대 4대? 5대 12대? 5대 12대 13. 거의 외워야 돼요. 25, 144, 169. 7대 24대? 25. 좋아. 8대 15대? 17. 1대 1대? 루트 2. 1대 1대 루트 2. 아, 1대 2. 1대, 아, 야, 진정해. 너 지금 이게, 야, 지금 1대 2대? 1대 3대? 1대 4대? 1대, 아, 3대 4대? 5대 12대? 7대 24대? 좋아! 태호야, 가자. 8대 15대? 8대 15대. 한 번만 더. 1대 1대? 1대 2대? 1대 3대? 1대 4대? 루트 17. 3대 4대? 5대 12대? 7대 24대? 25. 야, 지금, 야, 잠깐만. 이거 진짜 외워야 돼. 지금 당황해서 안 외우고 있으면 안 되고. 자, 써줄게요. 이거는, 선생님 왜 그렇죠? 이거 다 피타고라스 때문에 그래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피타고라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수학 풀 때 말도 안 되게 빨리 푸는 애들. 이걸 알고 있는 거야. 너네 생각해봐. 여기 14고 여기 48이야. 너네 나중에 직각삼각형 문제 나왔는데 학교 시험에. 근데 여길 구하래. 어? 그럼 우리가 7대 24대 25 하면 여기가 바로 50이란 거 알잖아. 두 배 두 배 됐으니까. 근데 이걸 모르면 14의 제곱과 48의 제곱을 더한 다음에 소인수 분해해서 뭐의 제곱인지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팁이 아니라 반드시 여기까지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들어가려면 알고 있어야 돼요. 루트 10을 보면 처음부터 한 칸, 세 칸인 거야. 이게. 자, 다 외우세요. 요거. 그래서 앞으로 수업할 때 바로바로 루트 10 보면, 자, 여기 봐봐. 루트 10 보면 몇 대 몇 대 몇? 1대 3대 루트 10. 바로 생각날 수 있고. 루트 2 보면 1대 1대 루트 2. 바로 생각나야 되고. 루트 5 보면? 2대 5를 보면? 5대 12대 아니, 3대 4대 5.
빗변이니까 좋았어. 그래 그것도 좋아. 13을 보면 그렇지. 야 봐봐. 봐봐. 넓이가 169인 정사각형에 있다. 이거 모는 종이에 그리랬어. 이거 모는 종이에 그리랬으면 넓이가 169인 정사각형이면 한 변의 길이가 13이란 거야. 그럼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찍고 여기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칸, 여덟 칸, 아홉 칸, 열 칸, 열한 칸, 열두 칸, 열세 칸 여기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면 이게 지금 13이 된다는 걸 바로 말할 수가 있다고. 근데 이걸 모르는 상황에서 모는 종이로 나타내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어디 갔어? 자 거꾸로 한번 돌려보고 있습니다. 자 갈게요. 1대 1대? 1대 1에? 고압. 1대 3대? 1대 4대? 3대 4대? 5대 12대? 좋아. 7대 24대? 25. 8대 15대? 좋았어. 이런 삼각비행은 우리가 알고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루트 10 보면 1대 3대 루트 10 바로 떠올랐어야 되고 루트 2 보면 1대 1대 루트 2 바로 떠올라야 된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잘 알아야겠죠.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정 12면체 모양의 주사위에 각 면에는 제가 좀 갖고 싶은 게 있어요. 저 어떤 선생님 보니까 여기 위에서부터 여기 아래까지 다 칠판이더라고. 여기 벽이 다 칠판으로 채워져 있어. 너무 좋지 않겠어? 수업할 때 아무렇게나 적어도 되는 거야. 그거 저거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어? 자 지금 안 좋은 일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아 뭐야 12면체 나와서 저 정말 긴장했어요. 근데 180xy가 자연수가 될 확률? 오케이 확률은 어떻게 구한다? 전체 경우의 수분에 사건의 경우의 수로 구합니다. 주사위를 예로 들어볼게요. 주사위는 1부터 몇까지 적혀있죠? 6까지. 던져서 나왔어. 경우의 수 몇가지죠? 6가지. 또 던져서 나왔어. 경우의 수 몇가지죠? 6. 좋아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두 번 던졌을 때 나오는 전체 경우의 수 몇가지야? 36가지. 6 곱하기 6.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정 12면체를 던졌어. 처음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지? 12가지지. 정 12면체니까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던지면 또 몇 가지야? 12가지. 그럼 12 곱하기 12가 전체 경우의 수야. 144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이제 우리는 루트 180xy를 구해봐야겠어. 긴장하지 마. 겁먹지 마. 180. 소인수분해 해볼게요. 바로 조져보겠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이거 자 2구 아 진짜 아무도 안 해줘 진짜. 와 돌아버리겠네. 2구 18. 18 곱하기 10이지. 10은 2어 10. 미치겠네. 이렇게 세팅한다고. 180을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 방금 제가 한 방법대로 해보라고 한번 나중에. 자 가볼게요. 360을 소인수분해해야 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갑니다. 49 36. 아 진짜야. 이거 좀 잘 배워야 돼. 근데 36에다 몇 곱해야 돼? 10. 2, 어? 10. 자. 느낌 오케이? 느낌 왔어요? 좋아요. 120 한번 소인수분해 볼게요. 3, 4. 2, 5. 오케이?
나 진짜로 유용하다니까? 자, 1800 가볼게요. 여러분들 1800에 손인수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소름 끼치잖아. 2, 900, 2, 450, 그 다음에 2, 225, 3, 75, 5, 5, 어, 4, 35, 5, 5, 이렇게 해야 되잖아, 지금. 엄청, 자, 2, 9, 18. 아, 진짜 유용하다니까. 근데 100이잖아. 100. 2도 두 번 있어야 되고, 5도 두 번 있어야 돼. 2, 5, 10이었으니까. 이렇게. 아, 여러분, 이제 손인수분 할 때, 이 틀에서 좀 벗어나는 게 좋다. 모든 거를 약간 제가 아까 그때 우리 말했었잖아요. 이 수업의 목적은 두뇌 개발 프로젝트다. 결국 수학은 머리 좋은 사람이 잘하는 거야. 근데 머리는 좋아질 수 있어. 자, 그래 첫 시간에 여러분한테 여기 이번 주 월요일이지만 첫 시간에 너희들이고 말했었잖아. 수학을 배우는 거는 그건 사실 의미가 없어. 그거는 집에서 센 해설지 펼쳐놓고 옆에 잘 보면 배울 수 있어. 우리 이제 이렇게 두뇌 개발을 해야 돼. 왜냐면 손인수분을 많이 해야 되거든, 지금. 자, 어쨌든 갑시다. 이게 지금, 빵사! 이게 지금 제곱수가 되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새끼가 있어요. 반드시 해결이 돼야 돼, 이 새끼는. 바로 이 새끼. 얘는 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1부터 12 사이에 5의 배수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할 수 있어.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는 뭐 해야 된다는 거야? 5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첫 번째는. 좀 대충 듣네. 대충 들으면 안 돼. 그러면 이제 다 제곱수가 됐잖아. 그럼 y는 뭐 해야겠어? 반드시 제곱수 해야 되는 거지. 이미 다 세팅이 끝났는데 여기다가 재풀이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미 딱, 이렇게 딱 제곱수로 지금 세팅이 끝났는데 여기서 3 이렇게 던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루트 통과 못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제곱수 해야 된다. 그러면 5, 5일 때는 1 또는 4 또는 9.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지. 그럼 이것도 이제 순서를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야? 만약에 여기가 5라면, 파이팅이야. 1, 4, 9가 올 거 아니야, 이렇게. 자, 이번에는 5의 배수가 또 있어, 10. 근데 10이 되면 5는 해결이 됐는데 2가 뭐가 돼요? 3제곱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와야 되냐면 대충 들으면 안 된다, 진짜. 2 곱하기 K제곱이 와야 돼. 2는 해결을 해주고 제곱 써야 된다고. 2 또는 8. 둘도 밖에 안 돼. 9, 18이니까 12년치 안 나와. 그럼 반대도 되겠죠? 그럼 여기서 세 가지. 여기서 세 가지. 여기서 두 가지. 여기서 두 가지. 그러면은 총 몇 가지가 나와요? 열 가지가 나오니까. 야, 이거 오늘까지 못할 수도 있겠는데? 아, 뭐야. 아, 지금 이거 아까 너무 자세히 설명했네. 망했네. 아까 충분히 저는 오늘. 설명하고도 남겠다 그랬는데 미치겠네 이거. 깔끔하게 오늘 일단은 끝냈어야 되는데 70 이거 맞아 이거? 좋아요. 야, 우리 할 때까지 한번 해보자 그래도. 자, 가자 지금. 자, 힘내세요. 자, 5번. 아! 연속하는 새 자연수. 뒤에서 몇을 빼면 되겠어? 1. 연속하니까 지금 3, 4, 5, 4, 5, 6, 7, 8, 9. 연속하니까 이건 1이 적고. 이거는 뭐로 바꿀 수 있겠어 그럼? 좋아. 저 좋아요. B 플러스 1로 바꿀게요. 자, 그럼 이렇게 3개 더하면 몇이에요? 3b가 되는 거지. 아, 루트 3b가 m이다. 자연수랬거든요. 그러면은 b는 반드시 뭘 갖고 있어야 돼? b는 반드시 3을 갖고 있으면서 어떤 수의 제곱수여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거에 들어올 수 있는 수100 이하 이거 더 있을 때 이게 3b가
100보다 작으니까 B는 뭐 33보다 작아야 됩니다. 파이팅. 그럼 3 곱하기 1도 될 수 있고요. 3 곱하기 2도, 4도 될 수 있고요. 3 곱하기 9도 될 수 있는데 3 곱하기 16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자네 너무 쉽나? 갑자기 흥미가 급 떨어져 보이는데 괜찮아요? 여기, 여기 잘 봐. 그러면은 B가 3일 때가 있고 B가 12일 때가 있고 B가 27일 때가 있는 거지. 좋았어. 그러면 여기서 주의해야 돼.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했는데 이게 점점 커져야 된다고. 답 3개 맞아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연속하는 세 자연수 A, B, C를 더하는 거를 B-1, B, B+1 이렇게 세 개 더하는 거로 생각해서 이 세 개를 더하면 3B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쉽게 풀리게 된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최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성현 씨가 수업 시작했을 때 엄청 집중 잘하고 재밌게 들었는데 지금 1시간 20분이 지나니까 역시 성현 씨 최근에 영화 본 게 무슨 영화예요? 파묘 봤어요? 파묘 본 사람 손 들어봐. 파묘... 무슨 얘기인지 알아? 감동했지 이거? 어? 나 그때 진짜 화장실 갈 뻔했다 진짜. 형이 형 같은 경우에는 아 너무 감동했어. 여러분 숙제를 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제가 진짜 20쪽에 12번까지 할 생각이에요. 20쪽에 12번 체크 잘 해주세요. 20쪽에 12번 오늘 본 것도 복습할 거지만 20쪽에 12번까지 제가 진도 나갈 테니까 여러분 진짜 파이팅 있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좋아요. 여러분 오늘 너무 고생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좋았어. 야.